안녕하세요. POD 디자이너 뺑가라이입니다. 지난 그림판 강의는 유익하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로 알아볼 내용은 포토샵 없이 10초 만에 이미지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쉽게 이미지 제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포코 클리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편집하는 건데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안심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매트 길이 포코 클리핑 사이트로 오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크롬으로 접속하신 분은 상단에 한글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니 바꿔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업로드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불러와도 됩니다. 이 이미지 본 적 있지 않나요? 예전에 그림판에서 봤던 이미지입니다. 자동으로 이미지의 형태에 따라 인물, 제품, 그래픽을 자체 AI 인식 툴로 분석해서 알아서 제거해줍니다. 그림판에서 배경 이미지 제거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여기선 간편하게 됩니다. 짜잔! 금방 분리됐죠? 깔끔하게 이미지가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엔 인물 사진인데요. 역시 인물로 인식하고 사람 이미지만 남겨주네요. 깔끔하게 분리됐으니 역시 저장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AI가 인식하는지 한번 클릭해볼게요. 식탁의 이미지는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해야 하니 인물로 설정하고 작업해볼게요. 리스토어를 클릭하시고 브러쉬 크기와 경도를 조절하신 뒤 왼쪽 이미지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브러쉬 경도와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시길 바래요. 화면 크기를 조절할 때는 마우스 스크롤을 위아래로 굴려서 조절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화면을 움직일 때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이미지로 옮겨서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작업하시다가 이미지를 일부 지우고 싶으면 리스토어 옆에 이레이즈를 클릭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어느 정도 됐으면 저장하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이미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동 모드로 작업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